예, 나머니 타올. 예,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연불각자 열전 오늘 있잖아요, 그제? 영명연수순사, 그 유명한 영명연수순사 이제 공부하는 차례인데, 제가 우리 이 공부하는 있잖아요, 예? 예, 유튜브 영상 보시는 분 중에서 저희들 공부하고 있는 있잖아요, 그제? 연불각자 열전 우리 강의하는데 도움이 좀 될까 싶어가지고 이 책을 갖다가 또 구입해가지고 저한테 저지난주에 보내주셨더라고요.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갖다가 빌어서. 아직 얼굴도 잘 모르는데, 너무 고마운 분들도 많이 계셔야 도움을 많이 주시고 하는데, 부족한 강의지만 이렇게 짬질게 들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응원해 주시니까 많이 힘이 납니다. 자, 그러면, 연불각자열전. 예, 정말입니다. 정말 중요한 영명연수서사. 예, 그잘 아는 사료관 있잖아요. 그 지으신 분입니다. 자. 영명연수선사 참선연불 함께 닦아. 우리가 뭐 선정상수라 하잖아요. 참선연불 함께 닦는 걸 갖다가 요즘 그 월호스님 있잖아요. 아바타 법문 하시는 월호스님이 요즘 선정상수 얘기를 말해. 참선하고 정토. 정은 이거 맑을 정자 얘기는 정토. 참선하고 정토 있잖아. 연불을 갖다가 함께 쌍. 두 쌍자에다가 있잖아. 닦을 숫자 써가지고. 예, 함께 닦아서 뿔 달린 호랑이가 되다. 호랑이한테 뿔도 없는데, 그뿔 달린 호랑이가 막 넘버원이 뭐입니다. 그치? 자, 거기에 나오는, 그 처음에 있잖아요. 도입부에 나오는, 그 글은, 사료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참선수행도 하고, 연불수행도 하면, 참선하고 연불하고 같이 하면, 이게 선정상수 아닙니까? 같이 하면은, 마치 뿔 달린 호랑이와 같았어. 뿔 달린, 최고다, 이 말입니다. 현세 사람들의 스승이 되고, 살아서는 사람들의 스승이 되고, 장래, 돌아가셔서는 나는 부처나 조사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이거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참선수행은 없더라도, 참선수행은 안 하더라도, 남아미타불 연불만 하면, 만 사람이 닦아서, 만 사람이 모두 다 가나니, 극락에 왕생하리니, 단지 극락에 가서 아미타 부처님을 뵙기만 하면, 극락에 가면 아미타 부처님 계시니까 있잖아요. 뵙기만 하면, 어찌 깨닫지 못할까 근심 걱정하리요. 성불하지 못할까 근심 걱정하리요. 참선 안 하고 남아미타 연불만 해도, 만 사람이다가 만 사람이 전부 간답니다. 열 사람이 여섯, 백 사람이 백 사람이 천 사람이 천 사람이 만 사람이 만 사람이 전부 다 간다. 만수만인 것 하다 그냥, 만. 일만만자에다 닦을 수다. 일만 사람이 닦아서 만인 만 사람이 있잖아요. 갈것자 극락에 왕생한다입니다. 만수만인 거, 예, 그렇게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만 사람이 닦아서 만 사람이 지금 극락 간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참선 수행만 있고 연불 수행이었으면 참선만 하고 남아미타불 연불을 안 하면 열 사람 중에 아홉 사람은 길에서 자빠지나니 그. 육도연회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있잖아요. 지금 영명연수선사 이 시절만 해도 그래도 있잖아. 상극이 중생들이 많았습니다. 예. 자, 저승 경지가 눈앞에 나타나면 눈 깜짝할 사이에 그만한다. 휩쓸려 간다. 그 얘기는 육도연회를 한다 이 말입니다. 참선만 하고 남아미타불 안 하면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참선 수행도 없고 연불 수행도 없으면 참선도 안 하고 남아미타불 연불도 안 하면 새 침대 위에 나 구리 기둥에나 끼얹는 격이니 억만급이 지나고 천만생을 그치도록 믿고 의지할 사람은 나몸 하나 얻지 못하리. 그러니까 연불 참선 나랑 연불도 안 하면 진짜 누가 맞다나 막 세세생생 고생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사료관. 이거 네 구절로 된 있잖아요. 그 내용입니다. 참선보다도 연불이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수행법이니 참선과 연불을 갖다가 같이 닦아 뿔 달린 호랑이 대각호다 그지? 호랑이 뿔이었나 일대자거든요. 호랑이 뿔이었나 뭐뭐 머리 위에 있다는 그 얘기는 최상의 세상의 스승이 되라는 가르침을 담아놨나 선정사료관입니다. 사료관이 보통 우리 사료관, 우리 뭐 영명연수선사 사료관 이렇게 하는데, 그 정식 명칭은 선정, 참선하고 있잖아. 연불을 하는 수행자에 있어가지고 두 가지, 네 가지 있잖아. 네 가지를 간단하게 얘기했잖아. 요약해서는 그 글이다. 그런 말입니다.
예, 잘 아시는 거예요. 그 두 번째 구절이죠. 참선 수행을 참선 수행을 없더라도 참선은 안 하더라도 나무함비 염불만 하면 만 사람이 닦아서 만 사람이 모두 다 극락왕생하리니 단지 극락가서 아미타부처님을 뵙기만 하면 어찌 거기서 나 승부를 하지 않음을 갖다가 걱정 근심하려 그런 말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염불만 하면 막 전부 다 극락가가지고 거기 가서는 막 승부는 따놓은 당상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참선 염불 같이 닦으면 서성이 되어 세상의 서성이 되어 육도윤회를 벗어나 관세음보살 이 영명연수서사가 자기가 열심히 안 수행을 해가지고 관세음보살 징견한 후에 변제를 얻었답니다. 그래가 하루에 10만 벌 남아미타불 염불을 갖다 10만 번씩 한다 남아미타불 염불을 했답니다. 자, 참선과 염불을 같이 닦을 것을 갖다 설한 선정 쌍수의 근원이 된 이 법문을 갖다가 설한 분이 안나 바로 중국에서 아미타부처님의 화신으로 추앙받는 영명연수선사입니다. 영명연수선사는 904년에 이제 태어나셔가지고 예, 975년에 이제 입적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71살 살았다, 그지? 중국에서 아미타부처님의 성탄절을 갖다 영명연수선사의 탄신일인 음력으로 11월 17일로 정하여 기념할 정도로 이 유명한 이 스님은 영명연수 스님은 선종인 법안종의 제5조 한다 조사이자 연종 정토종의 제6대 조사로 한다 추앙받고 있는 양대 종파에서 높이 존숭받는 그런 분입니다. 법안종에서도 자기 한 어른으로 모시고 정토종에도 있잖아 제6조로 있잖아 그렇게 모시는 그런 큰 난다 스님이십니다. 시대적으로 앞선 난다 고성 대덕들을 갖다 일단 뒤로 한다 미루고 이분을 갖다가 연재의 서두에 한다 소개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야, 다른 막 훌륭한 스님들은 많이 계시지만도 이분을 먼저 모셔왔다 이 말입니다. 아직도 많은 스님과 불자들이 한다 참선이 가장 수승한 수행법이요 염불이 한다 하열한 난다 수행 방편으로 알고 있는 현실에서 본래 성품을 깨달은 선종의 조사가 왜 안나 육바라밀을 갖다 닦고 염불 안나 보림하여 윤회를 벗어나게 되었는지 안나 설명하기 위해서다. 그러면 안나 이분의 일대기를 따라가며 공부해보자. 자, 이제 한번 봅시다. 영명연수선사 있잖아. 일대기입니다. 공금으로 이분이 옛날 공직 생활을 했던 모양이다. 방생하다. 공금으로 이제 공금 거 가지고 막 물고기 사가지고 막 놓아주다가 사형에 처해. 무심한 경제였다. 사형에 처해도 막 죽을 때 됐는데도 막 북송시대에 태어난 그 영명연수 선사는 법명은 연수이고 호는 포이고 영명사에서 오래 머물렀다고 해가지고 세상에서는 영명연수 선사라고 부릅니다. 16세에 글을 갖다 지어서 세상의 천재로 하나 뽑힐 정도로 숙시의 성근이 많은 이분은 일찍부터 하나 출가의 뜻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들이 하나 허락하지 않자 부모들은 출가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 했던 모양입니다. 세속에 계시면서도 안차 세속에 계시면서도 불법을 갖다 돈독히 공부했습니다. 뭐 출가는 안 했지만도 세속에 계시면서 부선이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총각 시절부터 법학경을 갖다 수지 독송해 오셨으며 법학경을 갖다 보실 때는 글을 한 번에 안나 다섯 줄씩 안나 쭉 읽어 나갈 정도로 안나 비상한 경기였습니다. 야 참네. 세속에 살면서도 살생이라고는 나 벌레 한 마리를 죽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항상 방생하기를 한다 좋아하였으며 육류와 오신체를 먹지도 않았습니다. 세속에서 이미 출가성보다도 엄정한 계획을 갖다 실천하신 분이었습니다. 일찍이 과거에 하나 급제하여 하나 고을 원사리를 할 때 일합니다. 워낙 자비로운 하나 분이라 산짐승이나 물고기 파는 것을 보면 한다 그것을 꼭 사서 한다 방생을 해줘야만 했던 스님은 자기 돈이 없을 때는 공금으로 사서 한다 방생을 해줄 정도였습니다. 그와 같이 수년을 하다 보니까 마침내 많은 공금을 갖다 축내어 그런 사실이 조정에까지 알려져 사형을 갖다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국법은 한다 공금을 갖다가 사사로 한다 쓴 자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목을 베어 한다 죽이게 되었습니다. 당시 조전왕이 명령을 내리길 죄인이 형틀에 매달아 한다 칼로 목을 갖다 치려 할 때 죄인의 안색이 변하거든 목을 베고 안색이 변하지 않거든 목을 베지 말고 풀어주라고 했습니다. 그래 조선왕이 그럴 때 그 당시 왕이 있잖아요. 형틀에 또 가서 뭐 목 치려고 하면 다들 나 사색 뭐 완전 난 죽은 얼굴이 될 건데 이분은 뭐 여태 했던 모양입니다.
명을 받은 형리가, 그런 게 있죠. 형리가 죄인을 갖다 형틀에 매달고 칼을 들어서 목을 갖다 치료해도 안 나. 스님의 안색이 변, 하나도 변하지 않고 안 나. 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형리는 왕의 분부대로 목을 베지 않고 풀어줬습니다. 이래가지고 살아났습니다. 야. 자, 종달새가 옷자락에 집을 지을 정도로 자비심과 참여력이 하나 뛰어났습니다. 이런 일을 겪은 스님은 인생 무상을 갖다가 더욱 하나 크게 느끼시고는 가족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이번에 하나 꼭 죽을 사람이었는데 부처님 댁에 살아나서 이제 부처님 제자가 되고자 하니 나를 이미 죽은 사람으로 하나 생각하고 이제 죽이를 바란다 하시고는 하나 명주 땅의 용책사 취암 영명대사에게 하나 출가했습니다. 그때 하나 스님 나이가 늦깎이로 34살 때 출가를 했답니다. 그 당시 34살 같으면 아마 죽 늙은이 아닙니까, 그죠? 그 후 천태산의 천태득소국사에게 찾아가서 그곳에서 비로소 대도를 갖다 성취하게 되셨습니다. 처음 깨달음을 얻기 전에 치자암에서 90일간 잠을 안 자고 철야 정진을 하며 애를 써서 정 삼매에 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 맨날 며칠 하나 정에 드시어 마침내 견성하여 법안종의 제5조가 되신 것입니다. 당시 삼매에 나와서 출정을, 그러니까 정에서 나오는 걸 출정이라고 하잖아요. 출정을 하고 보니 옷자락 속에 종달새가 집을 지어 놓았다고 합니다. 야, 그 정도로 있잖아요. 삼매에 들었단 모양입니다. 야, 법화경 독송 염불 설법 보살행을 하며 짐승까지는 구제를 했습니다. 야, 영명여수선사는 조사가 되어서도 두 가지 뜻을 갖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는 평생토록 안나 법화경을 독송하고자 하는 것과 많은 중생들에게 안나 이익을 주고자 하는 것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계속 선정을 갖다 닦아 나갔으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갖다 같이 행할 수 없어서 부처님께 의뢰하여 결정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자기가 그때 한 소식에도 헷갈렸던 바입니다. 아이고, 이것저것 다 하면 좋긴 좋은데 부처님 그러면 결정 좀 답 좀 주이소, 이렇게 했던 바입니다. 그리하여 지자 선원에 올라가서 심지를 두 개 만들어서 하나는 일심선정 참선만, 한글자 하나만 참선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안다 뭐 딴 것도 해야 됩니까? 라고 쓰고, 다른 하나는 자 송경만선 장엄정토라고 써서 말아놓고는 부처님 전에 판단해 주시기를 갖다 기원하고는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집어서 펼쳐보니 송경만선 장엄정토라고 쓴 것이었습니다. 다시 섞어가지고 두 번째로 한다 집어 살펴보니 역시 처음과 같았습니다. 그와 같이 하기를 일곱 번을 해보았으나 일심선정은 한 번도 지펴지지 않고 왔나, 일곱 번 모두 왔나 송경만선나 장엄정토 염불하라고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영명연수선사는 모든 의심을 풀고 법화경 독송하며 왔나 많은 중생들에게 이익을 주면서 정토 수행을 하기로 한다 결심을 하고는 즉시 염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설법과 만행을 갖다 행하심에 하루도 안나 휴식 없이 하루도 쉬지 않고 안나 실천하셨습니다. 마침내는 산에 사는 조류와나 금수 미물들을 갖다가 위해서 천주봉에 올라가서 법화경을 외우시고 높은 소리로 염불을 해주곤 했습니다. 산짐승들한테도 있잖아요. 뭐 조류라든가 금수라든가 뭐 미물들한테 아 참 염불을 했습니다. 그와 같이 3년을 하시고는 어느 날 삼매에 드셔 관세음보살을 가서 칭견하고 막 이렇게 3년 동안 수행하다 보니까 관세음보살을 칭견하게 됐단 말입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 감로수를 갖다 입에 씻어 관세음보살께서 감로수를 안나 입을 갖다 씻어 주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아, 관세음보살님께서 이게 영명연수선사 감로수로 입을 씻고 나니까 왜 됐냐면 그후부터는 관음 변제가 안나 열려서 입을 열면 안나 청산유수와 같이 법문이 나오고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모두 안나 환심을 내어 발심하게 되며 또한 안나 모두 안나 염불하여 윤회를 갖다 벗어난 안나 세계에 있는 안나 극락정토에 왕생할 것을 발언하게 됐습니다. 이건 뭐 예, 관세음보살 좀 뭐 있다는 좀 뭐 그 관세음보살 때문에 이거 뭐 변제를 얻었답니다. 자, 이때 영명연수선사께서 법을 배우려 모이던 대중은 무려 한 2,000명, 영명사에 15년 동안 주석하는 사이에 제자 1,700명을 갖다 1,700인을 다 제도하였고
천태산에 들어가서는 1만 명에게 계를 주었습니다. 평생 예물을 하며 정토 왕생을 발언하고 저녁에는 별봉에 그 뭐 절 뒤에 뭐 또 봉우리가 있었던 거예요. 별봉에 가서 예물을 할 적에는 옆에 사람들이 안나 하늘의 음악 소리 천악을 갖다 들었다고 합니다. 떠도는 귀신에게 시식하고 방생하기를 갖다 말할 수 없이 많이 하였고 40만 본의 아미타탑을 갖다가 찍어서 아미타탑 부처님 탑 있잖아. 아미타불탑을 갖다 찍어서 보시하며 40만 본을 갖다가 대중들한테 나눠주었겠지. 보시하며 또 성속에 연물을 건지군 스님이라든가 속인들에게 남아미타를 연물을 건장하여 나 정토종을 널리 퍼뜨리는데 전력하여 세상에서는 미륵보살이 하나 화생하였다고 칭송하였습니다. 자, 특히 매일 108가지의 일과 조목을 갖다 정하여 지키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연불만도 안 나 10만 번씩 안 나 하루에 남한테 연불 10만 번씩 했답니다. 야, 생전에는 법화경을 갖다 1만 3천 번 외웠고 특히 안 나 법화경을 들여서 안 나 암송하면 양떼가 와서 있잖아 감흥하여 엎드려 들었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국정사에서 참회법을 갖다 닦고 있을 때 밤중에 안 나 저를 돌아보다가 보현보살 상 앞에서 공양한 연꽃이 호련히 자기 손에 있는 것을 갖다 보고 이때부터 나 일생 동안 꽃을 갖다 뿌리는 공양을 하였습니다. 야, 이거 뭐 선과 교의 금자탑 종경록 있잖아요. 종경록 100권을 썼어요. 선정상소 황금시대 일어났습니다. 자, 영명연수선사는 관세음보살님이 감로수를 갖다 입에 부어주는 감흥을 받고는 관음변제를 얻게 된 후에는 팔만대장경을 요약했다는 팔만대장경 전체적으로 다 보고 요약했다는 종경록을 갖다 100권을 썼어요. 그다음 만선동기집안 6권, 유심결 1권 등 60여부 외에도 많은 저술을 갖다 남겼습니다. 종경록을 갖다 세 권으로 요약한 명추회요는 성철 스님이 평생 애독한 어록입니다. 종경록 100권 다 보려고 하면 힘드니까 종경록 100권을 갖다가 요약해서 지은 책이 뭐냐 하면 명추회요입니다. 팔만대장경 요약한 게 나면 종경록 100권이고 그 또 종경록 100권을 요약한 게 명추회요. 세 권입니다. 그지? 아, 종경록 세 권을 또 종경록을 갖다가 요약한 세 권이 뭐냐? 명추회요인데 성철 스님께서 평생 안나 열심히 보셨던 거란 나 책임 모양입니다. 영명연수선사는 일반 선사들과는 달리 신도들을 갖다가 두루 자비를 하나 대하고 보살 행활을 널리 실천했습니다. 율사로서 계율을 설하고 선사로서 선을 지도하며 인연 사부 대중에게 연불을 가르치시며 대자 대비행을 갖다 펼쳤습니다. 항상 옆에 따르는 제자들이 한나 2, 3천명이었으며 대중법회 때마다 1만여 명하여 대중들이 운집할 정도로 선정쌍수의 황금시대를 갖다 구가하게 한 대선지식이었던 것입니다. 선사께서는 계보 8년 975년 2월 26일 새벽에 대중들을 갖다 불러 모아서 고별 인사를 하시고는 서쪽을 향해서 단정히 앉으셔서 향을 사르고 연불을 하시고는 호련이 열반이 됐습니다. 다비를 하고 나니 안나 많은 사리가 나와서 탑에다 모셔 지금까지도 잘 보존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 자, 참나 멋있다. 자, 견성 후 안나 연불과 자기가 있잖아 견성해가지고 자기가 한 소식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연불을 했다 이 말입니다. 연불과 108가지 행을 갖다가 보림으로 보림한 대선지식 대선지식입니다. 깨달음 이후에도 하루 108가지 행을 닦으셨다는 선사의 행적을 갖다 살펴보면 오늘날 위기의 한국 불교에 시사하는 바가 나 적지 않습니다. 깨달음만 안 있고 보살행위 없는 나 소성불교 참선만 위대하고 안나 다른 방편은 하열하다는 안나 오만 출가성이 안나 육식과 음주 음행 등을 갖다 태인이 자행하는 파괴 매년 안거에 드는 나 선성은 많지만 깨닫지 못하는 수행가풍 그리고 해오 또는 하나 작은 깨달음을 갖다 확철대오로 한다 착각하여 깨달음 이후로 성태를 보호하고 지켜가는 공부인 한다 보림법이 없어 막행막식이 한다 떨어지는 풍토 책 보지 말라 문자에 집착하지 말고 경전을 굴려라라는 한다 말을 잘못 알아듣고 경전을 비방하고 공부하지 않는 풍토를 만들어버리는 한다 무식불교에 떨어지는 한국불교의 현실에
영명윤 선수의 삶은 안나 경종을 울리게 충분합니다. 특히 선종과 정포종은 물론 교종의 대선지식으로서 연불수행을 하고 정토 왕생을 발언한 것을 볼 때 처음에는 이제 자기가 있잖아요. 한 소식 하고 나서 나중에 있잖아. 연불 정토 왕생을 발언한 걸 볼 때 연불이 결코 하근기만의 전유물이 아님을 갖다 아니면 물론 오히려 안나 지혜와 공덕을 함께 따끈한나 상상근기들이었나 간절히 권유하나 원돈 원만하고 단박이 안나 정답할 수 있는 부모님을 갖다 알 수 있습니다. 상상근기였나 이 연불이 안나 하근기 중생들이 하는 게 아니야. 그 말 아닙니까, 그제? 우리 불자들은 자세히 살펴보고 정토 본문에 대해서 참고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란합니다. 남함이 답을 요리되어 있다, 그제? 이야, 영명연수 선사. 그 사료관 것, 예, 제일 처음에 그 한 번 더 한번 읽어봅시다. 자, 사료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참선도 하고, 연불수행도 하면, 참선도 하고 남함이탈 연불하면 마치 뿔 달린 호랑이와 같아서, 현세의 사람들의 서성이 되고 장래에는 부처나 조사가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참선 수행은 없더라도, 참선은 안 하더라도 남아미타불 연불만 하면 만 사람이 남아미타불 연불해서 만 사람이 모두 안나 극락에 왕생하리니 단지 극락에 가서 아미타불 부처님을 뵙기만 하면 어찌 깨닫지 못할까, 성불하지 못할까 걱정 근심하리오. 야, 두 번째입니다. 그죠? 그런 게 이제 참선 안 해도 연불만 하면 전부 다 극락 가서 전부 다 성불한다 이 말입니다. 부처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참선 수행만 있고 남아미타불 연불 수행이 없으면 열 사람 중에 아홉 사람은 길에서 자빠지나니. 그러니 전부 다 한다 했잖아. 아홉 명은 전부 다 육도 연애한다 이 말입니다. 사막도에 떨어질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저승 경지가 눈앞에 나타나면 우리가 죽을 때가 되면 있잖아요. 눈 깜짝할 사이에 그만 휩쓸려 간다. 육도 연애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참선 수행은 없고 연불 수행도 없으면 새 침대 위에 구리 기둥만 낳기 않는 격이니 억만급이 지나고 천만 생을 갖다 거치도록 믿고 의지할 사람 몸 하나 얻지 못하리. 그런 게 있잖아. 희망이 없다 이런 사람들은 그지 그런 말이 되겠죠. 요게 정선 사료관 사료관 했는데 영명연수 선사 정선 사료관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선은 안 하더라도 나무 앞에서 연불만 하면 만 사람이 전부 다 극락 왕생하리니 거기서 극락 왕생해가지고 아미타 부처님한테 친견만 하면 이제 거기서 있잖아 부처 되지 못할까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지? 자 그러면 오늘 공부 역시 다 마치겠습니다. 예, 남아미타불 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